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은행권 인턴사원 채용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인턴사원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00명 모집에 9,500명이 지원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용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채용 공고의 7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단시간 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은 줄고 상용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LS산전이 내년 1월 1일자로 13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신입사원 130명 채용은 30여 명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다르게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채용이 가능하고요. 비디오방이나 숙박업, 유흥주점 등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청소년 근로 기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나 부인 업체의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대해 올해 임금 삭감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최대 30%까지 지금 삭감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취업 매거진에서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는 공기업 같은 경우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조만간 민간기업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기업 선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25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률은 평균 15% 내외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삭감률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이 4,067만 원에서 올해 신입사원은 3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낮아진 임금 체계를 매년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에 똑같이 적용해서 향후 4, 5년 내에 공공기관의 임금을 민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공기업 하면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렸었는데 이 임금만 따졌을 경우 신입사원에게 더 이상 신의 직장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유연근무제 아직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파트타임이나 요일제 근무, 시차 출근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함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 고용 장려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여성부가 유연근무제를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 시간보다 일을 적게 하는 대신 보수와 경력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대우해주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통한 여성 근무 확대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제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